자, 우리 구독자님이신 제이진영님 캐릭 코코팜입니다. 캐릭명 코코팜. 라스마 캐릭이에요. 라스마 캐릭. 힘은 지금 34개 주셨고 민초 79개, 나머지는 네, 활력에 주셨네요. 뭐 아이템에 맞춰서 찍으신 거니까 아이템 때문에 이렇게 주셨겠죠. 일단 이렇게 찍으셨고, 자, 지금 지옥방에서 레지는 화염 만땅, 뭐 동만땅이고요. 나머지도 뭐 적은 수치는 아니니까 환영하시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고. 자, 장비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팀 민을 세팅을 하셨는지 장비를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기는 메이트리컬 스피어에 무공 자발해서 들고 계시죠. 보시면 15-15 작에다가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원래 만땅이 325인데 지금 338이죠. 15-15 작에 작업을 하셨는데 340이 그러면 피해가 만땅이 돼야 되는 거죠. 340이 만땅이 돼야 되는데 338. 건조가 지금 54, 마이너스 54고요. 뭐 다른 거는 뭐 보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도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15-15 작에 피해 2 빠지고 건조 1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를 또 작업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다 되면 리뷰를 같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됐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뎀 20-15, 네, 20-15 만땅에다가 공속 15에 올레지 15 듀얼 작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 번개 20, 번개 피해 플러스 15짜리 유닉 다뎀에 공속 15, 모든 저항 15짜리 네, 듀얼을 작업을 하신 겁니다. 공속 올레지 듀얼도 상당히 비싼데 박아주셨고요. 자, 목걸이 아마 투스킬에 20패캐 올레지 15에 만화 재생 7. 묻혔어요. 이제 크래프트 아이템 나오면 이제 묻혔습니다. 저는 구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아마존 20패키 아뮬, 뭐 올레지 15까지 붙었고, 만화 재생 7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템이, 저는 사실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아이템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수께끼는, 뭐, 일단, 방어력이 775가 만땅인데 771. 아, 룩 때문에 고딕에다 작업을 하셨대요. 뭐 수수께끼 방어력 775, 뭐 4 빠지는데 뭐 방어 4 빠지는 거 크게 의미 없으니까. 자, 아, 황금색 가보시라고요. 황금색이면 또 이쁘겠네. 자, 장갑 보겠습니다. 자, 체인 글러브 투창 투스킬에 공속 20, 쌍읍에 방어력 25, 번개 저항 28%가 붙었어요. 다스마, 자벨마 다 번개 파괴참을 사용하기 때문에 번개 저항을 올려줘야 되는 게 맞죠. 번개 저항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날도 진영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방어력 25% 증가가 빠지고 저기에 민첩이 붙었으면 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질 뻔한 거죠. 이 장갑 지금 체인글러브 착용하고 계시고 이 장갑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거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뭐 라스마 같은 경우에 찔러서 던져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찔러서 타격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땅은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이거. 그리고 반지는 한쪽에 만땅 칠흑서리, 만땅 칠흑서리 지금 착용하고 계시고, 다른 한쪽은 백해의 육마흡의 번개저항, 역시 번개저항 이빠이 올라가져 있는 패키링을 차고 계십니다. 거기 밑에 적첫치시 만화 플러스 1까지 깨알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벨트는 스웩벨트, 만땅 스웩이죠? 후추는 30달러의 선민첩, 생명력 회복 5에 이게 뭐야 113입니다 레지 합이 113 번개저항 39 붙어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반지 이거하고 이것만 해도 51이죠 거기에 39가 붙었어요. 그래서 번개저항이 70인데 보시면 지금 번개저항이 65%예요 번파참을 들고 있는데 65%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파업했을 때 661 골프 힘재 때문에 에테가 힘재가 10이 났기 때문에 필요힘이 10이 났기 때문에 에테로 착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힘이 146에 맞춰져 있는 거고 이 142, 민첩 142가 무기 때문에, 무공 때문에 맞추신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올 활력을 주신 거고요. 아, 이거 참도 한번 볼게요. 당연히 범파 마이너스 70 최상급이고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진영님 이거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뭐 에디트 하셨나 이거? 이걸 어떻게 구했지? 후창 스킬 참이 후창 플러스 최소가 40이네요.
생명력 최소가 40이야. 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모양까지 다 맞춰서, 꽈배기를 모양까지 다 맞춰서. 야, 이 뭐 지금 본발로 맞추셔서 생명력 20에 올레지 5짜리로 지금 세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이거 뭐 다 바꾸실 것 같은데. 와, 장비가 이래요. 참이, 참이. 참만 해도 지금 이게 얼마야, 돈이. 자, 횃불. 예, 당연히 만땅, 아마 만땅 횃불. 예, 애니참도 만땅 애니참.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최근에 요거 하나 먹었거든요. 요거 하나 지금 오퍼 올려놨는데, 트레더리에 오퍼 올려놨는데, 저는 동전 모양이에요. 동전 모양인데, 이게 뭐 선호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13오퍼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에 10단베르. 10단베르 오퍼 들어왔거든요. 10베르씩만 잡아도 이게 얼마예요, 돈이.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진영님 참고 봐도 돼요? 네. 기가 막힌 걸 아직 소개를 안 시켜드렸어요. 그 제가 이거 보고 이제 욕할 뻔했거든요.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선물 주시는 거예요? 자, 어, 다됨 또 있네. 아, 이거는 이 다됨은 그거네요. 번깍조를 박아 놓으신 거구나. 만땅에다 번깍조를 박은 게 하나 또 있네요. 근데 형님은 지금 필레 용병 쓰면 이게 필요 없을 텐데? 차라리 얘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레지 때문에 이거 그냥 쓰고 계신 건가? 아, 횃불 작업하실 때 트레더리에서 50배를 오퍼 왔는데 안 파셨대요. 어, 예전에 트레더리에서 싸게 나와가지고 구입을 하셨었는데 지금 50배를 오퍼 왔는데 안 파셨대요. 어떤 장갑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여기서 더 붙을 옵션이 있어? 장갑에? 여기서 더 붙을 옵션이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시청자분들이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여기서 더 붙을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강타까지 붙어 있어요. 강타까지 10%. 어, 핑 대신 레지가 붙으면 당연히 훨씬 더 좋았겠죠. 저기에 레지가 붙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바라는 거는, 아, 욕심이 너무 과한 거지. 지금 이것만 해도 더 이상 붙을 옵션이 없어요. 지금 이거 여기에 레지가 붙지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딴 데서 레지 세팅은 다 가능한데, 쌍읍의 강타의 생명력의 80빙. 네, 이 장갑 지금 트레더리에서 50배를 지금 오퍼 왔는데 안 팔고 지금 갖고 계신 거고요. 지금 이 장갑이랑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삥바바가 써도 돼. 삥바바가 써도 좋아. 공속 20 달렸지, 쌍읍에 강타 10% 달려있지, 삥80 달려있으니까 삥바바가 써도 된다고. 저 투창 투스킬 저거 빼고 삥바바가 써도 진짜 기깔날걸요 이거. 뭐 저도 삥바바를 하고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셋이나 레지가 붙었으면 더 아름다웠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네, 그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 과한 거죠. 욕심이 과한 거. 저 이런 장갑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자, 용병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면, 헬포지 있네, 힘 9에 민뎀 6, 화염저항 30, 만화 회복 15, 11% 있는 에어 주얼을 여기다 박아주셨대요. 이분은 진심이야. 디아블로. 자, 무기는 실내죠, 실내. 왜 이걸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전에 라스마 캐릭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라스마는 무기를 크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킬을 올려서 사냥을 하실 거면 이렇게 아마존 전용 스피어를 들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라스마로 하시면 공속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병의 선택이 자유로워져요. 하지만 아마존 전용 창으로 가면 무조건 액토원 용병에 실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 프레임인 9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거 형님 저 사냥 안 할 건데요. 뭐 형님 캐릭 뭐 갖고 가서 죽을 일은 없겠지만, 이건 뛰어다니면서 사냥할 때,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사냥해도 다 잡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쿡쿡 찔러주면 돼. 아니 이렇게 사냥하면 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 몹이 좀 안 죽기도 하고 해야지. 너무 잘 죽잖아. 나 이거 텔레포트 안 하고 다닐 거예요. 텔레포트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가서 쿡 찔르면 다 죽으니까. 이거 하고 저기 형님 8인방 사냥 어때요? 이런 건 그래도 먹어놔야지. 진영님 8인방 사냥은 어떻던가요? 라스마 8인방 사냥이 괜찮은데 내가 예전에 해봤을 때 괜찮았는데. 아 이건 시시하겠다. 게임 자체가 시시하겠어. 형님 이거 진영님 룸룬 이런 거 그래도 저는 벌뱅이라 이런 거 먹습니다. 예. 죄송해요. 이 캐릭은 8인방이고 나발이고 웃어요. 장비가 너무 좋아서 텔포로 용병을 끌고 다니면 더 편하게 잡는데 그거 아는데 단축키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배 아파서 천천히 잡는 거야. 그냥 가서 쿵쿵 찌르고 있어 그냥. 아 진짜 이 캐릭은 찔러서 잡는 매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라스마랑 테라소서랑 비교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스마가 번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그래갖고 봤는데 영상을 찍어놓은 걸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소서 체라보다 더 오래 가더라고요. 저게 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형님 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아니 진영님은 이 캐릭 하나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이 캐릭 하나로 한 손으로 했어요. 한 손으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바꾸면서 스킬 바꾸면서 한 거 보셨을 거예요. 한 손으로 했는데도 저렇게 잡습니다. 한 손으로 키보드에서 아예 손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킬 변경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포트로 안 뛰어다닌 거고. 아니 같이 사냥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 아까 그 블두루 캐리 그 헤딩님이 그 버스 태워주시고 그 후에 이제 진영님이 오셔가지고 그 버스를 이어서 태워주셨는데 같이 사냥해봤거든요. 아할런 하는데 그냥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진짜 지금도 정말 장비 좋으신데 저한테 그 세팅 아직 덜 됐다라고 한 게 이거 참이었어요. 참 이거? 그렇죠?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이것도 지금 훌륭하잖아.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지금 이거를 피참을 올 45피로 그 다음에 20에 5올레지 참으로 전체를 세팅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아 캐릭 대박이다. 무서워요. 나중에 이거 세팅 다 되면 진영님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